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담백한 레시피 영상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리챔과 동원 고추참치로 만든 햄찌개를 만들어 공모합니다. 재료가 보이시죠? 김치, 설탕 한 숟갈, 고춧가루, 애호박, 두부, 양파, 리챔, 동원 고추참치 등이 있습니다. 리챔이 보이시죠? 저는 햄찌개에 동원 고추참치를 넣습니다. 신김치에 설탕을 넣고 고춧가루와 참치를 넣습니다. 김치를 설탕에 재워두어야 신맛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들이 리챔을 잘 섞어 썰고 있습니다. 쌀뜨물 200g에 햄과 양파를 넣고 재워둔 김치와 함께 끓입니다. 한번 끓으면 두부와 호박을 넣습니다. 팔팔 끓어 불을 끄고 대파로 장식을 합니다. 맛있는 햄찌개가 완성됐지요. 리챔이 보고 계십니다. 나트륨도 줄이고 지방도 줄인 좋은 제품입니다. 저는 햄찌개를 할 때 항상 고추참치를 넣어서 합니다. 신김치에 설탕과 고춧가루와 참치를 넣고 미리 재워두어야 신김치의 신맛을 조금이라도 잡을 수 있습니다. 야채를 잘 씻고 있습니다. 아들이 리챔을 햄찌개를 위해서 잘 썰고 있습니다. 맛있는 햄찌개를 보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쌀뜨물에 넣고 양파와 리챔을 넣고 끓이고 있습니다. 한풀 끓이면 호박과 두부를 넣었습니다. 다 끓여지면 불을 끄고 위에 대파로 장식을 했습니다. 아들이 햄찌개를 먹으면서 정말 즐거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